얘들아 안녕. 우리는 Fly to the Korea. 각각 각국에서 온 나는 미국에서 온 브라이언. 미국 뉴저지. 호주에서 온 호주 씨. 예. 별명 부자 샘 해밍턴. 나는 태국에서 온 요새 핫한 나띠야. 안녕 하와이에서 온 핫 아일랜드 걸 키스 오브 라이프 줄리아. 아니 브라이언 왜? 근데 혹시 환희 나왔었나 여기? 나왔었지. 환희 나왔었어? 환희 안 나왔었어? 안 나왔어? 오케이 그럼 할렐루야. 왜? 환희는 언제 나왔으면 내가 서운하지. 환희가 안 나왔으면 나는 땡큐. 둘이 같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. 25년째 경쟁하고 있어. 25년째 경쟁. 환희 집에 있어. 그러면 넷은 친해? 응? 우리? 여기 나는 이 친구들하고 인연이 있지. 내가 이제는 하는 방송에 다 게스트로 나왔으니까. 잘났어. 어? 잘났어. 했다고. 아니면 대체 뭐. 샘해민턴하고 브라이언은? 둘은 친해. 둘은 친하고. 아니, 오래됐지. 아니, 오래 아니. 20년? 아니, 한 15년 정도? 와, 그게 언제 봤지? 2000... 2005년, 6년 때. 해밍턴 개그 콘서트 할 때 봤구나. 아, 그랬을 것 같아요. 아, 그치. 2005년, 6년이면 20년이야. 20년이야? 쌤이 바로 수근이가 물어보니까 존댓말 이렇게 하겠네. 아니 지금 존댓말 했어? 개그맨 선배. 아 그거 약간 그 처음만 있잖아. 잠깐만요. 나는 트라우마야. 선배님 알려줄까? 나는 트라우마야. 야 몰랐어. 수근이한테 뭐 안 좋은 추억 있는 거 아니지? 아 전혀 그런 거 없어. 아니 딱 맞아. 네가 너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뒤로 물러서길래. 그냥 그 환경 그 빡센 환경 아니 아직 그 내가 예전에 얘기지만 해밍턴 왔을 때 내 친해가지고 제주 씨도 많이 봤잖아. 너 데리러 왔을 때 인사도 그치. 많이 나누고 아니 거의 매일 만났어 그때. 그 수요일은 억과달이고 월화 그 검사 맞고 먹금 아이디어 회 하고 거기 맨날 있었어 거의. 그 행복했어. 눈이 촉촉해지는데? 그때 행복했지. 그때 행복했지. 아 그때 문명 시절이었으니까. 냉동 탔지. 냉동 탔지. 예? 냉동 블레차. 가서 아, 어, 냉둥! 냉둥! 줄임말! 야, 해밍턴 냉둥! 이러고 가주는 거지. 고생 많다. 아이, 오! 뻥 찌는 거지, 지금! 아우, 눈빛이! 나띠랑 줄리는 옆에 쌤 누군지 알아? 누군지 알고 있었어? 나 진짜 팬이야. 어? 뭘로 팬이야? 애기들 팬. 슈돌. 베리비랑 벤틀링이. 네, 너무 좋아하는데 내 연습생이 너무 힘든데 삶의 낙이었어. 그걸 보는 게. 아마 쌤보다 그래. 그쪽이 나이 차이는 더 가까울걸? 그 애기들이랑. 맞지, 맞지. 애기 몇 살이었어, 벤틀링? 7살, 8살. 그렇지. 많이 컸던데. 엄청 컸어. 엄청 컸어.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몇 년도 데뷔했지? 99년도. 그러니까 데뷔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을걸? 줄리가 몇 년생이야? 2000년생. 어, 그러네. 02. 그러면 데뷔하고 태어났어. 그지. 그 브라이언은 누군지 알아요? 솔직히. 처음에는 그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. 청소부인 줄 알았어. 청소하는 사람. 나도 예능인인 줄 알았어. 청소하는 예능인인 줄 알았어. 청소하는 예능인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제 프로그램 같이 찍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나라 R&B 완전 2000년대 대단해 정말. 나중에 외국인이라도 예능 없으니까. 준비한 거 가져와. 어? 뭐 없어 준비한 거. 준비했지. 그럼. 어. 갖고 그냥 없으면 집안 지킬 수도 있어. 가서 냉동 한 잔 타와. 꼭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. 우리나라 아닌데?